네, 뉴스 프리즘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주식회사 대림의 황선명 대표이사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의 8대 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임과 취임의 증인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황선명 8대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차원의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포부 말씀해 주시죠. 네. 출발점이 1991년 1월에 출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은 역대 회장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열정적인 봉사로 우리 봉사단체가 우뚝 높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 감히 제가 늦게 준비했지만 역대 회장들 못지않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청소년 발전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해볼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줄곧 봉사를 해온 이권재 오산시장과 범죄예방단체 관계자들의 격려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이런 것도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님들의 덕분 아닌가 이렇게 봐주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 게 우리 청소년 범죄로부터 이어가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우산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수원지역협의회 양창수 회장은 4명의 학생에게, 황선명 신임 오산지구위원회 회장은 8명의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고 새롭게 구성한 임원들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황선명 신임 회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2011년 4월 범죄예방위원으로 이촉된 이후 오산문화원 이사와 국제로타리 3750지구, 오산체육회 등에서 정중동한 봉사를 해온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이만 이강수 회장은 무려 8년 동안 이 단체를 최우수 지구로 우뚝 서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금까지 오산 소식 뉴스프리전 김정수입니다.